안녕하세요, 미래보살입니다. 자, 지금은 몸주구시라고 해서 일반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신령님, 뭐 수호신 또는 자기 조상님들이 자기 몸에서 많이 움직이실 때, 그렇지만 그거를 놀아주기 힘드실 때, 또는 그게 주체가 안 되실 때, 그것 때문에 하는 일이 막혔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. 조상을 좀 탄다, 신을 탄다, 또는 이제 수호신님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내가 주체가 안 된다, 이럴 때는 몸주구슬 한 번씩 해보시는 것 좋습니다. 뿐만 아니라 몸주구슬 했을 때 일반인들은 한두 명 또는 두세 명 밖에 이제 많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, 다른 이제 조상님을 풀어야 되는 상황 때는 옆에 이제 잘하시는 무당 선생님들이 제대로 조상님들 풀면서 귀신들을 놓을 수 있는 그 한판을 제대로 풀어주시면 상황들이 정말 180도 바뀌는 게 이제 세상사이기도 하거든요. 예, 보이지 않는 부분을 봐드리는 것들이 저희 무당들의 역할이고,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기 조상님들 한 번씩 놀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. 예전에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몸주구슬 해드린 적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. 선생님, 그때는 언제 좀 하면 될까요?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7수 들어가기 전에 내 나이가 5자가 들어갔을 때, 예를 들어 15, 25, 35, 45, 55 이렇게 5자가 들어갔을 때부터 스타트가 좀 서서히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초반에 55세, 45세 이때쯤이 약간 신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의 초반쯤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풀어주면 한 3, 4년 좀 4, 5년 정도는 좀 편하게 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. 근데 돈만 있으면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, 6개월에 한 번 해도 되고,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지. 하지만 10년에 한 번 반드시 해야 되는 때가 된다고 하면 뭐 5짜리, 6짜리, 7짜리 이때쯤에는 무조건 좀 한 번은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 시기를 놓치고 나서라도 하긴 해야 돼. 왜냐면 다 엎어진 물이라 하더라도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 미래가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건 매한가지거든요. 그래서 큰 일이 있기 전에 한번 하고, 이미 그 날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한 번은 꼭 해줘야 돼요. 못해도 나의 인생에서요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몸주구슬 한 두세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줬거든요, 일반인들한테. 근데 항상 일반인들한테 그걸 해주고 나서 자기 인생에 뭔가 판도가 한 번씩 바뀌더라고요. 네. 아, 눈에 보이는가요, 선생님? 그렇게 바뀌는 게? 바뀌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꼬여있는 게 보이죠. 꼬여있는 거 풀면, 풀고 나서의 일은 이제 조상님들, 신령님들, 귀신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, 솔직히 말하면 난 어떻게 바뀌는지는 큰 흐름만 보이지 정확하게 몰라요. 하지만 그 흐름을 반복적으로 저도 보고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공수를 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돼 있더라고요. 네.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저희들 역할인 것 같아요, 아무리 봐도. 네,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야, 너 이거 하면 물건 들어온다, 뭐 이거 하면 문서 들어온다, 그런 얘기 안 해요. 간단하게 원래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수순대로 그 흐름에 맡겨보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, 이제 내림굿은 아니고 몸주구만 해도 결혼이 잘 된다던가 영앤리치를 만난다던가 이제 새 남자를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,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면서 맥락을 좀 잡고 인생을 잡아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. 특히 몸주굿 하시는 분들이 몸이 많이 아파, 잠을 못 잔다던가 또는 몸이 불편한다던가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던가, 예를 들어 정신이 확 돌아온다던가 반듯하게 간다던가, 특히 내가 좀 재밌게 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, 손님이 몸주구슬 해줬어. 그때 어머니가 실린 거야. 돌아가신 어머니인지 모르고 이제 굿판에 들어갔다가 어머니인 거야. 어머니가 실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아이고 열받는다, 어머니 말로 돌려드리니까 그렇게 한 번 딱 한 세, 네 마디 말만 딱 하고 끝났는데, 그 다음 날부터 몇 달 동안 자다가 일어나서 춤을 춘대요, 그분이. 어머. 속이 시원하고. 그래서 살 것 같아. 그리고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본인이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, 갑자기 돈이 없다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돈이 생긴다는 거야. 생활이 굴러간다는 거야. 그래서 너무 신기하대요, 저한테.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드시 하란 얘기는 안 해. 하지만 인생에 한 번은 몸주구슬 한번 해보시는 게 맞고, 몸주구슬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확 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, 솔직히 말하면 귀신이 실리는 거, 조상이 실리는 거, 신령님이 실리는 거 맞아요. 하지만 그거 백날 천날 실어봐라 본인이 무당이 되고 귀신이 감기냐고. 한번 안 놀아주니까
귀신한테 감기는 거고 안 놀아주니까 하는 일이 꼬이는 거라고요. 해본 사람만 알아. 해본 사람만.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본인이 좀 가물이 세다 이러신 분들은 방울부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하지만 방울부채 든다고 해가지고 무당되는 거 아니고요. 백날 첫날 신구 탄다고 해가지고 무당되는 거 아니야. 내 신구 타는 거 봐도 무당될 사람과 안 되는 사람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구분이 돼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. 무서워하지 말고요. 인생 다들 즐겁게 화이팅 하면서 살아갑시다. 그럼 모두 안녕.